안녕하세요. 동글 보이스 덕구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안톤 체홉의 귀여운 여인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귀여운 여인 안톤 체홉. 퇴직한 8등관 프레미안 니코프의 딸 올렌카는 안뜰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에 파리까지 성가시게 달라붙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검은 비구름이 동녘 하늘에서 몰려왔다. 별채에 새들어 사는 쿠키니 안뜰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쿠키는 시볼리 야외극장 경영자였다. 빌어먹을! 쿠키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또 비야. 매일같이 비비. 지겹게도 쏟아지는군. 꼭 심통을 부리는 것 같다니까. 차라리 날 들어 목이라도 메고 죽으라고 하지 그래. 파산이야. 날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어디 살겠어. 올렌카를 향해 돌아선 쿠키니 두 손을 쳐들어 보이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우리네 삶이란 늘 요무형 욕골이죠. 울어도 시원찮을 지경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길을 쓰고 일해봐야 나아지는 게 없으니 말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국리를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인류 가수들을 데려와 고상한 오페레타나 무언극을 무대에 올리면 무식한 관중들은 시시껄렁한 광대를 원합니다. 저속하기 짝이 없어요. 게다가 줄곧 비가 내리니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냔 말입니다. 궂은 날씨에 구경꾼은 얼씬도 하지 않는데 꼬박꼬박 임대료는 물어야 하고 가수들 출연료도 줘야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저녁때가 되자 또 비구름이 몰려왔다. 쿠키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소리쳤다. 좋아. 법을 대면 마음대로 퍼부라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승에서까지도 나를 못살게 만들겠다는 거로군. 배우들이 나를 고소해도 좋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야. 교수대에 올라서라고 해도 겁날 것 없다고. 하하하하하.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올렌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쿠키네 넋두리에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눈물을 글썽일 때도 있었다. 그러다 쿠키네 불행이 올렌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야 말았다. 쿠키네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누르스름한 얼굴빛의 쿠키네는 작은 키에 깡마른 사내였다. 말을 할 때면 입을 실룩거렸고 얼굴에는 언제나 절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올렌카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였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그 아버지는 지금 병에 걸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안락 의자에 앉은 채 괴로운 듯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올렌카는 숙모도 사랑한 적이 있다. 브란시크에 사는 숙모는 2년에 한 번쯤 생각난 듯이 다녀가는 사람이었다. 그보다 훨씬 전 여학교 학생이었을 시절에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남자 선생을 사랑한 적도 있었다.
눈빛이 부드러운 올렌카는 조용하고 마음씨 착하고 동정심이 많았다. 무척 건강한 그녀의 토실토실한 장밋빛 뺨과 검은 점이 하나 있는 매끈한 흰 목덜미, 상냥하고 순진한 미소는 남자들의 눈길을 끌만했다. 여자들도 그런 그녀를 보며 한마디씩 했다. 정말 귀여운 분이라군요. 올렌카는 새벽녘까지 잠을 자지 않고 쿠우킨을 기다렸다. 쿠우킨이 돌아와 창문을 두드리면 커튼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얼마 뒤 올렌카는 쿠우킨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녀의 흰 목덜미와 토실토실 살이 오른 건강해 보이는 어깨를 찬찬히 바라보던 쿠우킨은 중얼거렸다. 당신은 정말 귀여운 여인이로군. 결혼한 뒤 올렌카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는 남편을 도와 입장권을 팔거나 장부를 정리하고 배우들의 급료를 지불하는 일을 했다. 그녀의 장밋빛 뺨과 귀엽고 천진난만한 미소는 매표구에 또는 분장실에 또는 식당에 쉴 새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아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소중하고 또한 필요한 것은 연극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다.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그리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연극을 봐야 한다고 열을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관객이 기대하는 건 고작 유랑극단의 심파극이지요. 어제 우리가 개작한 파우스트를 무대에 올렸는데 객석이 텅텅 비었다니까요. 조속한 심파극을 올렸더라면 아마 초만원이 되었을 거예요. 내일은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상연하기로 했답니다. 꼭 보러 오세요. 올렌카는 쿠우킨이 연극이나 배우에 대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관객에 대해서도 남편 생각과 마찬가지로 무식하다며 경멸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점점 남편을 닮아갔다. 그해 겨울에도 그들은 즐겁게 지냈다. 시내 극장을 겨울 내내 쓰겠다는 조건으로 빌려 짧은 기간씩 우크라이나의 극단이나 마술사나 그 고장의 아마추어 극단에 다시 빌려주었다.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올렌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름답게 빛났다. 그러나 쿠우키는 점점 마르고 얼굴빛은 더 누래졌다. 교훈의 사업이 꽤 잘 되었는데도 크게 손해를 봤다며 우는 소리를 했다. 그는 밤마다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그러면 올렌카는 나무 딸기나 보리수 꽃을 다려 먹이기도 하고 자기가 걸치고 있던 포근한 쇼를 어깨에 둘러주기도 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녀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정이 담뿍 담긴 목소리로 위로했다. 얼마 뒤 쿠우키는 극단의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여행을 떠났다. 올렌카는 남편이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누군가 문을 황급히 두드렸다.
올렌카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잠이 덜 깬 하녀가 맨발로 물이 질퍽하게 괜 뜰을 달려나갔다.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전보입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올렌카는 전에도 남편이 보낸 전보를 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펴보았다. 이반 페트로비치 구킨 씨, 오늘 사망. 여보. 올렌카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 가엾은 당신. 어째서 저는 당신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당신을 먼저 보내고 이 불쌍한 올렌카는, 이 가엾고 불행한 올렌카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란 말입니까? 쿠키는 모스크바의 바간 코보 묘지에 묻혔다. 묘지에서 돌아온 올렌카는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서 이웃집에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 가엾기도 해라. 이웃 여자들은 성호를 그으며 혀를 끌끌 찼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상복을 입은 올렌카가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에 사는 바실리 안드레이치 푸스트발로프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목재상을 운영하는 그도 역시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세상 모든 일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다 하늘의 뜻이니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겨내야 합니다. 올렌카를 대문 앞까지 바래다 준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의 귀에는 하루 종일 푸스트발로프의 침착한 말소리가 들려오고 눈을 감으면 그의 검은 수염이 어른거렸다. 올렌카는 그를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푸스트발로프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듯했다. 며칠 뒤 이웃에 사는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는 난데없이 푸스트발로프 씨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고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푸스트발로프 씨는 아주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시집 가라면 누구나 혹하고 덤빌걸? 그리고 사흘 뒤 푸스트발로프가 찾아왔다. 그는 오래 앉아있지는 않았다. 10분쯤 앉아있었을 뿐이며 말수도 적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올렌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올렌카는 이웃집 여자를 불렀다. 곧 혼담이 성사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푸스트발로프와 올렌카는 결혼을 한 뒤 행복하게 살았다. 올렌카는 남편을 도와 사무실에서 목재를 팔기도 하고 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목재값이
해마다 20%나 오르고 있답니다. 그게 말이죠. 전에는 이 고장의 목재만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모기료프까지 가서 목재를 사러 가야 한다니까요. 그 짐싹시 얼마나 비싼지. 목재를 사러 오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면 그녀는 두 손으로 뺨을 감싸며 아주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자기가 오래전부터 목재 장사를 해왔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목재인 것 같이 여겼다. 하루는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매일같이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연극이나 서커스 같은 것이라도 구경하러 가세요. 우리 바시치카와 나는 연극 같은 것은 구경할 여유가 없답니다. 그까진 연극을 봐야 뭐 하나 이루어올 게 있어야지요. 그녀는 의젓한 말투로 대답했다. 토요일이 되면 푸스트발로프와 그녀는 저녁 미사에 참석했고 또 일요일에는 아침 미사에 참석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는 정답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두 사람 주위에는 기분 좋은 향기가 풍겼고 그녀의 비단 옷은 사락사락 듣기 좋은 소리를 냈다. 푸스트발로프가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모기로프에 가면 그녀는 외로워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럴 때면 별채에 새들어 사는 젊은 군인인 수위강과 나누는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다. 수위강은 아내의 행실이 좋지 못해 헤어졌는데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40루블씩을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올렌카는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그가 측은했기 때문이다. 푸스트발로프가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수위간의 불행한 가정생활을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말다툼 한 번 없이 6년이란 세월을 평화롭게 보냈다. 어느 겨울날 감기에 걸린 푸스트발로프가 그만 알아누웠다. 용하다는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았지만 넉 달을 앓은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다시 과부가 된 올렌카는 슬피 울었다. 나를 두고 당신 혼자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요? 저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면 좋아요. 네, 여보. 남편을 묘지에 묻고 돌아온 그녀는 흐느끼면서 녹두리를 늘어놓았다.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요? 내가 가엽고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그녀는 이따금 검은 옷을 입고 교회나 남편 묘지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가 상복을 벗고 들창에 돈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은 여섯 달이 지난 뒤였다. 하녀를 데리고 시장에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 올렌카의 모습이 가끔 눈에 띄었으나 그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추측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안뜰에서 수의관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느니 그때 수의관은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신문을 읽어주었다느니 그리고 또
그녀가 우체국에서 아는 부인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더라 하는 소문이 추측의 근거가 되어 주었다. 이 고장에서는 가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퍼지고 있어요. 가축의 건강도 사람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수의관이 들려준 이야기 그대로이며 지금 그녀는 모든 일에 수의관과 같은 의견이었다. 그녀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1년도 살아갈 수 없는 여자였다. 지금 그녀는 자기의 새로운 행복을 자기 집 별채에서 찾은 것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렇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수의관이 부대를 따라 먼 곳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사랑할 사람이 없어진 올렌카는 아무 할 말도 없었고 장밋빛 뺨도 싱그럽던 미소도 사라져버렸다. 외톨이가 된 그녀는 하루 종일 안뜰만 멍하니 내다보았다. 수의관과 마주앉아 차를 마시던 의자는 다리가 하나 부러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창고에 처박혔다. 올렌카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욕망도 없이 안뜰을 내다보는 것만이 삶의 전부였다. 음식도 먹는 흉내만 냈다. 무엇보다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쿠킨이나 푸스트발로프, 수의관이 곁에 있을 때는 그럴싸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머릿속과 마음속은 자기 집 안뜰처럼 공허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이제 올렌카의 집 안뜰은 잡초와 가시도 친 풀들만이 무성했다. 올렌카 자신도 늙어서 볼품이 없어졌다. 7월에 어느 무더운 저녁이었다. 들판으로 풀을 뜯어먹으러 나갔던 소떼가 뿌연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갈 때 누군가 샘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던 올렌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문 밖에 수의관 스미르닌이 서 있었던 것이다. 평복 차림의 스미르닌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올렌카는 울음을 터뜨리며 스미르닌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떻게 해서 둘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마주앉아 차를 마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다. 아,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스미르닌 씨, 어떻게 여기로 오시게 됐어요? 이 고장에서 살 생각으로 왔소. 군대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열심히 일할 작정이요. 아들놈도 곧 중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되었고, 실은 아내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럼 부인께서는 어디에?
아들과 같이 여관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며 살 집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시다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별채에 살면 되니까 그럭저럭 지낼만 하실 거예요. 네, 그게 좋겠어요. 집세는 한 푼도 받지 않을게요. 올렌카는 흥분이 되어 또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이 되자 벌써 지붕에 새로 칠을 하고 벽도 하얗게 칠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올렌카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안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했다. 얼굴은 예전과 같이 밝은 웃음으로 빛났고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다가 깨어난 듯 몸 전체가 싱싱한 활기로 넘쳐올랐다. 이윽고 수의관의 아내가 마차를 타고 왔다.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는 고집이 세 보이는 깡마르고 못생긴 부인이었다. 그녀와 같이 온 사내 아이는 이름이 사샤라고 했다. 10살이나 되었지만 나이에 비해 키가 작았다. 맑은 하늘빛 눈동자에 양폴에는 보조개가 베어 있었다. 사샤는 안뜰로 들어오자마자 곧 고양이를 뒤쫓기 시작했다. 아이의 밝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아줌마, 이건 아줌마네 고양이인가요? 아이가 올렌카에게 물었다.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만 주세요. 엄마는 쥐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사샤와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실 때 올렌카는 갑자기 마치 이 소년이 피를 나눈 자기 아들이기라도 한 듯이 심장이 훈훈하게 고동치고 가슴이 달콤하게 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사샤가 식당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올렌카는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정말 귀여운 도련님이구나.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겼을까? 성은 육지의 일부로서. 아이가 목청을 도두어 책을 읽어내려갔다.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것을 가리킨다. 섬은 육지의 일부로서. 올렌카도 따라서 읽었다. 이것은 침묵과 아무 생각도 없이 보낸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녀가 확신을 가지고 입 밖에 내는 최초의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올렌카는 다시 자기 의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사샤의 부모를 상대로 요즘에 중학교 공부가 무척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중학교만 졸업하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기술자가 되고 싶으면 기술자도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샤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는 할리코프에 사는 여동생 집에 가더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가축을 진찰하러 나가면 사흘 동안 집을 비우는 일도 흔히 있었다.
올렌카는 사샤가 부모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샤를 별채로 데려와 작은 방을 하나 내주었다. 사샤가 그녀와 함께 별채에서 산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올렌카는 매일 아침 사샤의 방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한 손에 뺨을 고이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골아떨어져 있었다. 소녀를 깨우는 것이 안쓰러워 올렌카는 한참을 망설이다 가만히 어깨를 흔들었다. 사샤? 올렌카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소녀를 깨웠다. 착하지? 어서 일어나렴. 학교에 갈 시간이란다. 사샤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옷을 입고 기도를 드린 뒤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차 석 잔과 큼직한 도넛과 버터를 바른 프랑스 빵 반쪽을 먹었다. 소녀는 아직 잠이 덜 깨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예, 사샤야. 너 학교에서 배운 우화를 잘 외우지 못하더구나. 올렌카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치 먼 길을 나서는 자식을 배웅하는 듯한 눈길로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항상 네 앞날이 걱정이로구나.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절 그냥 내버려 둬요. 부탁이에요. 사샤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집을 나섰다. 자그마한 체구에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둘러맨 소년이 학교를 향해 걸어가면 올렌카는 살금살금 뒤를 따라갔다. 사샤! 사샤가 돌아보자 올렌카는 캐러멜과 사탕을 손에 쥐어주었다. 중학교가 있는 옆 골목으로 접어들자 사샤는 뒤에서 키가 크고 뚱뚱한 여자가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워 뒤를 돌아다 보며 소리쳤다. 아줌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올렌카는 걸음을 멈추고 사샤가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아, 그녀는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까지 그녀가 가슴에 품었던 사랑 가운데 이토록 깊은 애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소년을 향한 모성애는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 지금처럼 그녀가 헌신적으로 자기 욕망을 떠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애정을 베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소년의 양볼의 보조개와 커다란 학생 모자에 그녀는 감격 어린 눈물과 기쁨으로 자기 한평생을 바칠 것이었다. 도대체 그 까닭을 누가 알겠는가? 사샤를 학교까지 바래다 준 뒤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마음을 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사샤와 함께 지낸 반년 사이 완전히 젊음을 되찾은 올렌카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친밀감을 느끼며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올랭카 세면오브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중학교 공부가 무척 어려워졌더군요. 그녀는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글쎄, 어제는 1학년 아이에게 우화 암송과 라틴어 번역, 거기다 숙제 한 가지가 더 있지 뭐예요.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무리 아닐까요? 이어 그녀는 교사들과 학과 공부, 교과서에 대한 것들을 사샤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대로 늘어놓았다. 2시가 지나 사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두 사람은 같이 점심을 먹고 밤에는 같이 복습과 예습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사샤를 재울 시간이 되면 올랭카는 오랫동안 소년을 위해 성호를 긋고는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자기도 잠자리에 들어가 먼 미래에 대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사샤는 대학을 나와 의사나 기술자가 될 거야. 마구간이 딸린 큰 집에서 살며 마부도 부리게 되겠지. 결혼도 하고 예쁜 아기도 낳을 거야. 눈을 감고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겨드랑이 밑을 파고들어 잠이 든 검은 고양이의 목구멍에서 갸르릉 소리가 났다. 그때 갑자기 요란하게 샛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올랭카는 눈을 번쩍 떴다.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30초쯤 지나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리코프에서 전보가 왔구나. 그녀는 몸을 덜덜 떨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사샤의 어머니가 사샤를 할리코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겠지? 올랭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아, 어떻게 하나? 절망에 빠진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듯했다. 잠시 뒤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수의관이 돌아온 것이었다. 아, 다행이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제야 꽉 막혔던 가슴이 서서히 뚫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시 잠자리에 든 올랭카는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사샤를 생각했다. 사샤는 이따금 잠꼬대를 했다. 저리 가지 못해. 그만해. 귀여운 여인 안톤 체홉. 퇴직한 8등관 프레미안 니코프의 딸 올랭카는 안뜰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에 파리까지 성가시게 달라붙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검은 비구름이 동녘 하늘에서 몰려왔다. 별채에 새들어 사는 쿠키니 안뜰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쿠키는 시볼리 야외극장 경영자였다. 빌어먹을! 쿠키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또 비야. 매일같이 비비. 지겹게도 쏟아지는군. 꼭 심통을 부리는 것 같다니까. 차라리 날들어 목이라도 메고 죽으라고 하지 그래. 파산이야. 날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어디 살겠어. 올랭카를 향해 돌아선 쿠키니 두 손을 쳐들어 보이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우리네 삶이란 늘 요무형 요꼴이죠. 울어도 시원찮을 지경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길을 쓰고 일해봐야 나아지는 게 없으니 말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국리를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인류 가수들을 데려와 고상한 오페레타나 무언극을 무대에 올리면 무식한 관중들은 시시껄렁한 광대를 원합니다. 저속하기 짝이 없어요. 게다가 줄곧 비가 내리니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냔 말입니다. 궂은 날씨에 구경꾼은 얼씬도 하지 않는데 꼬박꼬박 임대료는 물어야 하고 가수들 출연료도 줘야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저녁때가 되자 또 비구름이 몰려왔다. 쿠키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소리쳤다. 좋아. 버블 되면 마음대로 버블하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승에서까지도 나를 못 살게 만들겠다는 거로군. 배우들이 나를 고소해도 좋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야. 교수대에 올라서라고 해도 겁날 것 없다고. 하하하하하.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올랭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쿠키네 녹두리에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눈물을 글썽일 때도 있었다. 그러다 쿠키네 불행이 올랭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야 말았다. 쿠키네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누르스름한 얼굴빛의 쿠키네는 작은 키에 깡마른 사내였다. 말을 할 때면 입을 실룩거렸고 얼굴에는 언제나 절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올랭카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였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그 아버지는 지금 병에 걸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안락 의자에 앉은 채 괴로운 듯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올랭카는 숙모도 사랑한 적이 있다. 브란시크에 사는 숙모는 2년에 한 번쯤 생각난 듯이 다녀가는 사람이었다. 그보다 훨씬 전 여학교 학생이었을 시절에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남자 선생을 사랑한 적도 있었다. 눈빛이 부드러운 올랭카는 조용하고 마음이 착하고 동정심이 많았다. 무척 건강한 그녀의 토실토실한 장밋빛 뺨과 검은 점이 하나 있는 매끈한 흰 목덜미, 상냥하고 순진한 미소는 남자들의 눈길을 끌만했다. 여자들도 그런 그녀를 보며 한마디씩 했다. 정말 귀여운 분이로군요. 올랭카는 새벽녘까지 잠을 자지 않고 쿠킨을 기다렸다. 쿠킨이 돌아와 창문을 두드리면 커튼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얼마 뒤 올렌카는 그 귀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녀의 흰 목덜미와 토실토실 살이 오른 건강해 보이는 어깨를 찬찬히 바라보던 쿠키는 중얼거렸다. 당신은 정말 귀여운 여인이로군. 결혼한 뒤 올렌카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는 남편을 도와 입장권을 팔거나 장부를 정리하고 배우들의 급료를 지불하는 일을 했다. 그녀의 장밋빛 뺨과 귀엽고 천진난만한 미소는 매표구에 또는 분장실에 또는 식당에 쉴 새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아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소중하고 또한 필요한 것은 연극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다.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그리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연극을 봐야 한다고 열을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관객이 기대하는 건 고작 유랑극단의 심파극이지요. 어제 우리가 개작한 파우스트를 무대에 올렸는데 객석이 텅텅 비었다니까요. 조속한 심파극을 올렸더라면 아마 초만원이 되었을 거예요. 내일은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상연하기로 했답니다. 꼭 보러 오세요. 올렌카는 쿠킨이 연극이나 배우에 대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관객에 대해서도 남편 생각과 마찬가지로 무식하다며 경멸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점점 남편을 닮아갔다. 그해 겨울에도 그들은 즐겁게 지냈다. 시내 극장을 겨울 내내 쓰겠다는 조건으로 빌려 짧은 기간씩 우크라이나의 극단이나 마술사나 그 고장의 아마추어 극단에 다시 빌려주었다.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올렌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름답게 빛났다. 그러나 쿠키는 점점 마르고 얼굴빛은 더 누래졌다. 교훈의 사업이 꽤 잘 되었는데도 크게 손해를 봤다며 우는 소리를 했다. 그는 밤마다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그러면 올렌카는 나무 딸기나 보리수 꽃을 다려 먹이기도 하고 자기가 걸치고 있던 포근한 쇼를 어깨에 둘러주기도 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녀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정이 담뿍 담긴 목소리로 위로했다. 얼마 뒤 쿠키는 극단의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여행을 떠났다. 올렌카는 남편이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누군가 문을 황급히 두드렸다. 올렌카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잠이 덜 깬 하녀가 맨발로 물이 질퍽하게 괜 뜰을 달려나갔다.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전보입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올렌카는 전에도 남편이 보낸 전보를 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펴보았다.
이반 페트로비치 구킨 씨, 오늘 사망. 여보. 올렌카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 가엾은 당신. 어째서 저는 당신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당신을 먼저 보내고 이 불쌍한 올렌카는, 이 가엾고 불행한 올렌카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란 말입니까? 쿠키는 모스크바의 바간 코보 묘지에 묻혔다. 묘지에서 돌아온 올렌카는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서 이웃집에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 가엾기도 해라. 이웃 여자들은 성호를 그으며 혀를 끌끌 찼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상복을 입은 올렌카가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에 사는 바실리 안드레이치 푸스트발로프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목재상을 운영하는 그도 역시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세상 모든 일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다 하늘의 뜻이니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겨내야 합니다. 올렌카를 대문 앞까지 바래다 준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의 귀에는 하루 종일 푸스트발로프의 침착한 말소리가 들려오고 눈을 감으면 그의 검은 수염이 어른거렸다. 올렌카는 그를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푸스트발로프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듯했다. 며칠 뒤 이웃에 사는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는 난데없이 푸스트발로프 씨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고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푸스트발로프 씨는 아주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시집 가라면 누구나 혹하고 덤빌걸? 그리고 사흘 뒤 푸스트발로프가 찾아왔다. 그는 오래 앉아있지는 않았다. 10분쯤 앉아있었을 뿐이며 말수도 적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올렌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올렌카는 이웃집 여자를 불렀다. 곧 혼담이 성사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푸스트발로프와 올렌카는 결혼을 한 뒤 행복하게 살았다. 올렌카는 남편을 도와 사무실에서 목재를 팔기도 하고 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목재값이 해마다 20%나 오르고 있답니다. 그게 말이죠. 전에는 이 고장의 목재만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모기료프까지 가서 목재를 사러 가야 한다니까요. 그 짐싹시 얼마나 비싼지. 목재를 사러 오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면 그녀는 두 손으로 뺨을 감싸며 아주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자기가 오래전부터 목재 장사를 해왔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목재인 것 같이 여겼다.
하루는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매일같이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연극이나 서커스 같은 것이라도 구경하러 가세요. 우리 바시치카와 나는 연극 같은 것은 구경할 여유가 없답니다. 그까진 연극을 봐야 뭐 하나 이루어올 게 있어야지요. 그녀는 의젓한 말투로 대답했다. 토요일이 되면 푸스트발로프와 그녀는 저녁 미사에 참석했고 또 일요일에는 아침 미사에 참석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는 정답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두 사람 주위에는 기분 좋은 향기가 풍겼고 그녀의 비단 옷은 사락사락 듣기 좋은 소리를 냈다. 푸스트발로프가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모기로프에 가면 그녀는 외로워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럴 때면 별채에 새들어 사는 젊은 군인인 수의강과 나누는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다. 수의강은 아내의 행실이 좋지 못해 헤어졌는데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40루블씩을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올렌카는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그가 측은했기 때문이다. 푸스트발로프가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수의관의 불행한 가정생활을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말다툼 한 번 없이 6년이란 세월을 평화롭게 보냈다. 어느 겨울날 감기에 걸린 푸스트발로프가 그만 알아누웠다. 용하다는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았지만 넉 달을 앓은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다시 과부가 된 올렌카는 슬피 울었다. 나를 두고 당신 혼자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요? 저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면 좋아요. 네, 여보. 남편을 묘지에 묻고 돌아온 그녀는 흐느끼면서 녹두리를 늘어놓았다.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요? 내가 가엽고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그녀는 이따금 검은 옷을 입고 교회나 남편 묘지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가 상복을 벗고 들창에 돈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것은 6달이 지난 뒤였다. 하녀를 데리고 시장에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 올렌카의 모습이 가끔 눈에 띄었으나 그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추측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안뜰에서 수의관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느니 그때 수의관은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신문을 읽어주었다느니 그리고 또 그녀가 우체국에서 아는 부인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더라 하는 소문이 추측의 근거가 되어 주었다. 이 고장에서는 가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퍼지고 있어요. 가축의 건강도 사람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수의관이 들려준 이야기 그대로이며 지금 그녀는 모든 일에 수의관과 같은 의견이었다. 그녀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1년도 살아갈 수 없는 여자였다. 지금 그녀는 자기의 새로운 행복을 자기 집 별채에서 찾은 것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렇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수의관이 부대를 따라 먼 곳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사랑할 사람이 없어진 올랭카는 아무 할 말도 없었고 장밋빛 뺨도 싱그럽던 미소도 사라져버렸다. 외톨이가 된 그녀는 하루 종일 안뜰만 멍하니 내다보았다. 수의관과 마주앉아 차를 마시던 의자는 다리가 하나 부러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창고에 처박혔다. 올랭카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욕망도 없이 안뜰을 내다보는 것만이 삶의 전부였다. 음식도 먹는 흉내만 냈다. 무엇보다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쿠킨이나 푸스트발로프, 수의관이 곁에 있을 때는 그럴싸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머릿속과 마음속은 자기 집 안뜰처럼 공허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이제 올랭카의 집 안뜰은 잡초와 가시도 친 풀들만이 무성했다. 올랭카 자신도 늙어서 볼품이 없어졌다. 7월에 어느 무더운 저녁이었다. 들판으로 풀을 뜯어먹으러 나갔던 소떼가 뿌연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갈 때 누군가 샘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던 올랭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문 밖에 수의관 스미르닌이 서 있었던 것이다. 평복 차림의 스미르닌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올랭카는 울음을 터뜨리며 스미르닌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떻게 해서 둘이 집안으로 들어갔는지, 마주앉아 차를 마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다. 아,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스미르닌 씨, 어떻게 여기로 오시게 됐어요? 이 고장에서 살 생각으로 왔소. 군대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열심히 일할 작정이요. 아들놈도 곧 중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되었고, 실은 아내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럼 부인께서는 어디에? 아들과 같이 여관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며 살 집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시다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별채에 살면 되니까 그럭저럭 지낼만 하실 거예요. 네, 그게 좋겠어요. 집세는 한 푼도 받지 않을게요. 올랭카는 흥분이 되어 또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이 되자 벌써 지붕에 새로 칠을 하고
벽도 하얗게 칠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올렌카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안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했다. 얼굴은 예전과 같이 밝은 웃음으로 빛났고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다가 깨어난 듯 몸 전체가 싱싱한 활기로 넘쳐올랐다. 이윽고 수의관의 아내가 마차를 타고 왔다.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는 고집이 세 보이는 깡마르고 못생긴 부인이었다. 그녀와 같이 온 사내 아이는 이름이 사샤라고 했다. 10살이나 되었지만 나이에 비해 키가 작았다. 맑은 하늘빛 눈동자에 양폴에는 보조개가 베어 있었다. 사샤는 안뜰로 들어오자마자 곧 고양이를 뒤쫓기 시작했다. 아이의 밝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아줌마, 이건 아줌마네 고양이인가요? 아이가 올렌카에게 물었다.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만 주세요. 엄마는 쥐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사샤와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실 때 올렌카는 갑자기 마치 이 소년이 피를 나눈 자기 아들이기라도 한 듯이 심장이 훈훈하게 고동치고 가슴이 달콤하게 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사샤가 식당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올렌카는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정말 귀여운 도련님이구나.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겼을까? 성은 육지의 일부로서. 아이가 목청을 도두어 책을 읽어내려갔다.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것을 가리킨다. 섬은 육지의 일부로서. 올렌카도 따라서 읽었다. 이것은 침묵과 아무 생각도 없이 보낸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녀가 확신을 가지고 입 밖에 내는 최초의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올렌카는 다시 자기 의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사샤의 부모를 상대로 요즘에 중학교 공부가 무척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중학교만 졸업하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기술자가 되고 싶으면 기술자도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샤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는 할리코프에 사는 여동생 집에 가더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가축을 진찰하러 나가면 사흘 동안 집을 비우는 일도 흔히 있었다. 올렌카는 사샤가 부모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샤를 별채로 데려와 작은 방을 하나 내주었다. 사샤가 그녀와 함께 별채에서 산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올렌카는 매일 아침 사샤의 방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한 손에 뺨을 고이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골아떨어져 있었다.
소년을 깨우는 것이 안쓰러워 올렌카는 한참을 망설이다 가만히 어깨를 흔들었다. 사샤? 올렌카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소년을 깨웠다. 착하지? 어서 일어나렴. 학교에 갈 시간이란다. 사샤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옷을 입고 기도를 드린 뒤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차 석 잔과 큼직한 도넛과 버터를 바른 프랑스 빵 반쪽을 먹었다. 소년은 아직 잠이 덜 깨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예, 사샤야. 너 학교에서 배운 우화를 잘 외우지 못하더구나. 올렌카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치 먼 길을 나서는 자식을 배웅하는 듯한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항상 네 앞날이 걱정이로구나.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절 그냥 내버려 둬요. 부탁이에요. 사샤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집을 나섰다. 자그마한 체구에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둘러맨 소년이 학교를 향해 걸어가면 올렌카는 살금살금 뒤를 따라갔다. 사샤! 사샤가 돌아보자 올렌카는 캐러멜과 사탕을 손에 쥐어주었다. 중학교가 있는 옆 골목으로 접어들자 사샤는 뒤에서 키가 크고 뚱뚱한 여자가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워 뒤를 돌아다 보며 소리쳤다. 아줌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올렌카는 걸음을 멈추고 사샤가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아, 그녀는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까지 그녀가 가슴에 품었던 사랑 가운데 이토록 깊은 애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소년을 향한 모성애는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 지금처럼 그녀가 헌신적으로 자기 욕망을 떠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애정을 베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소년의 양볼의 보조개와 커다란 학생 모자에 그녀는 감격 어린 눈물과 기쁨으로 자기 한평생을 바칠 것이었다. 도대체 그 까닭을 누가 알겠는가? 사샤를 학교까지 바래다 준 뒤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사랑이 넘쳐오르는 마음을 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사샤와 함께 지낸 반년 사이 완전히 젊음을 되찾은 올렌카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친밀감을 느끼며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올렌카 세면오구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중학교 공부가 무척 어려워졌더군요. 그녀는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글쎄, 어제는 1학년 아이에게 우화 암송과 라틴어 번역, 거기다 숙제 한 가지가 더 있지 뭐예요.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무리 아닐까요? 이어 그녀는 교사들과 학과 공부, 교과서에 대한 것들을 사샤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대로 늘어놓았다. 두 시가 지나 사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두 사람은 같이 점심을 먹고 밤에는 같이 복습과 예습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사샤를 재울 시간이 되면 올렌카는 오랫동안 소년을 위해 성호를 긋고는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자기도 잠자리에 들어가 먼 미래에 대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사샤는 대학을 나와 의사나 기술자가 될 거야. 마구간이 딸린 큰 집에서 살며 마부도 부리게 되겠지. 결혼도 하고 예쁜 아기도 낳을 거야. 눈을 감고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겨드랑이 밑을 파고들어 잠이 든 검은 고양이의 목구멍에서 갸르릉 소리가 났다. 그때 갑자기 요란하게 샛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올렌카는 눈을 번쩍 떴다.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30초쯤 지나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리코프에서 전보가 왔구나. 그녀는 몸을 덜덜 떨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사샤의 어머니가 사샤를 할리코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겠지? 올렌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아, 어떻게 하나? 절망에 빠진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듯했다. 잠시 뒤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수의관이 돌아온 것이었다. 아, 다행이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제야 꽉 막혔던 가슴이 서서히 뚫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시 잠자리에 든 올렌카는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사샤를 생각했다. 사샤는 이따금 잠꼬대를 했다. 저리 가지 못해. 그만해.